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. 완도군이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산림청에 요청했습니다. 국립 난대수목원은 완도수목원 381헥타르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온실과 모노레일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올해부터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됩니다. 진도군이 수돗물 10% 이상 절약 시 절감량만큼의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. 진도군의 수도요금 감면 시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전체 군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가뭄 지속 시 감면 기간도 연장됩니다.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,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 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각 기관들은 공동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장흥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으며 특히 오는 2026년까지 4년 동안 장흥 산업단지 분양률을 80%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. 목포역 인근에 5.18 기념공간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. 전라남도는 5.18 항쟁 중심지인 목포역 인근에 5.18 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 5.18 기념공간을 만든다는 구상으로 정부와 국비 지원 협의를 거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.